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건강 이야기 나눠볼 텐데 새해가 됐으니까 뭐 또 새 마음으로 건강 또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치아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건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강성민 치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니까요, 한국인이 병원을 찾는 원인 1위가 잇몸질환이라고 해요. 네네. 그만큼 좀 흔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나운서님도 그러시고 잇몸질환 요소들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이 급격하게 피곤해진다거나 뭔가 몸이 무리한다거나 구강관리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냄새가 나면서 몸에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인을 보내면 당연히 치과를 방문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사인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6개월이나 1년마다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제일 어려운 거긴 해요, 사실. 네, 네, 그렇죠. 치과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잇몸 질환으로 대표되는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해를 맞이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치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팁 좀 주세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단단한 음식을 최대한 좀 피하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치아를 빼게 된 원인이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조골뼈가 녹아서 발치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단단한 걸 많이 드시다 보면은 치아 겉면이 많이 닳아져서 치아가 예민해지고요. 또 치아 목 부분이 파이거나 해서 신경치료를 해서 이를 씌우게 되고요. 결론은 치아 내구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발치까지 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크랙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가 많이 금이 가면서 뿌리까지 염증이 생겨서 이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발치 빼고는. 치아에 금이 가는 거. 그죠. 뿌리 쪽으로 특히 금이 가시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도 어쨌든 그런 식습관이 개선이 안 되면은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해놔도 위쪽에서 계속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내 치아 본인 치아에도 좋지 않지만 임플란트에도 좋지 않습니다. 단단한 거 어떤 게 뭐 사탕이나 얼음 씹어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그 김치 같은 거 깍두기 이런 것도 단단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질긴 건데 그것도 당연히 한국 음식들이 사실 대부분 질기고 단단해요. 네. 그래서 지포나 뭐 그런 건 당연히 구워서 드시거나 그다음에 오징어나 이런 것도 약간 삶아서 드시고 결론은 저작을 할 때 힘을 좀 최대한 안 가게끔 하면서도 저작 횟수가 좀 떨어지도록 자르거나 삶거나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단단한 음식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말씀도 해주셨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자연치를 최대한 또 살리는 게 어쨌든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네. 치료 방법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를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진에 나오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저희가 치아 상부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상부가 아니라 잇몸을 열고 뿌리 쪽을 일부분 잘라낸 다음에 염증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관 확장술이라는 거는 치관 확장술? 예,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내 치아가 너무 부족한 경우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부러졌거나 했을 경우에 그 온전한 치아 부분을 더 노출시키도록 잇몸을 열고 잇몸을 잘라내거나 치조골뼈를 삭제를 해서 쉽게 말하면 건전한 치아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세 번째는 치아 재직술인데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저쪽 보시면은 뿌리에 염증이 있어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네.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저 밑에 양쪽에 아래쪽이 양쪽 하얗게, 예, 양쪽 다 왼쪽 오른쪽 둘 다요. 네. 근데 저거를 원래는 보시면 신경치료랑 해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치료가 없습니다. 사실 네. 뽑아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젊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이를 일단 밖으로 뺀 다음에 구강 밖으로 뺀 다음에 이에요? 네, 이를 일단 먼저 뺍니다. 발치를 한 다음에 뿌리 끝을 잘라내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 역충전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치료를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은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 네일을요? 네, 네일을. 임플란트가 아니고 네일을요. 아, 그게 심어 져요? 네. 재식을 다시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면 저게 한 달 정도 지나시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이고 예, 네, 검했던 부분이 좀 있을 보시면 아래쪽이? 네. 이렇게 네, 치유가 된 겁니다. 되게 되는군요. 네, 되게 좋은 방법인데 사실 시술이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선호를 안 하고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나 걸리는군요. 네네네. 하지만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치아 재식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잇몸 치료, 신경 치료, 그다음 보철 치료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 전체가 다 흔들리셔서 사실 몇 군데 치과에서 다 발치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네. 이분이 너무 이제 상실감이 크셔가지고 저희 소개로 오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첫 치아를 예, 이렇게 이모이 막 붓고 안 좋으셨죠? 이게 전인 거죠? 네, 치료 전? 예, 치료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붓고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아이고, 딱 봐도 이게 안 좋아 보여요. 네, 결론은 이제 잇몸 수술 장면인데 그건 조금 그래서 안, 지금 넣진 않았지만 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뭔가 달라졌죠? 어? 전부 아, 다 뭔가를 네, 하얀 네, 느낌이 하얘졌어요. 네, 치아 뿌리 쪽에 하얀 저런 게 들어갔고 인공신경관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안 나왔지만 잇몸을 열고 잇몸 수술을 해가지고 아, 저렇게 보초로 다 엮은 겁니다. 아, 그래서 발치를 아, 하나도 하진 않았어요, 이 환자. 아, 발치를 안 했다고요? 네네. 다른 치과에서는 대부분 발치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임플란트 대중화되기 전에는 이런 치료들이 일반 치과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임플란트가 너무 저렴해지면서 대중화되면서 없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연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네, 살리는 치료들이 방법이 있다라는 네, 걸 소개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요즘 TV 광고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잇몸 질환 관련된 보조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보조제를 먹는 게 효과가 실제로 있으니까 또 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보조 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약으로 생각하시는 사실은 보조제고요. 거기에 정확히 광고를 보시면은 치과 치료에 병행하거나 치과 의사 상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예를 들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보조제를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 보조제만 드시면 사실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보조제만 드시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오셨는데 안에 고름이 잡히거나 갑자기 이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보조제를 계속 드시는 그 비용보다는 치과를 6개월이나 1년마다 오셔서 관리를 받으신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본인 치아에나 치과를 주기적으로 오시는 게 훨씬 보조제보다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해서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골다공증? 네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좀 되게 이슈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연골이나 이런 뼈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좋게 하려고 아프지 않게 하려고 드시는 약인데 그러니까 네, 치아 뼈 말고 그냥 우리 일반 관절이나 네, 무릎이나 이런 거 안 좋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치적으로는 그러면 임플란트에도 조절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의 이치와 이 약의 기전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네, 저희가 이를 뽑으면은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하면은 일단 몸에선 그게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외상이 왔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에는 방어 기전이 작동합니다. 약간 뼈가 흡수되거나 약간 염증이 살짝 생기면서 방어 기전이 어느 정도 생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 뼈가 차거나 약간 이렇게 생성 기전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방어 기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발치를 하셨는데 거기가 치유가 안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분명히 했는데 거기가 고름이 생기거나 안 붙는 거예요. 임플란트랑 뼈가. 골다공증 약 때문에. 약이나 주사를 오랫동안 드시거나 주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맞으신 분들요. 아하. 그래서 이치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는데 예, 그래서 저희 인체는 골 약화와 골 강화가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약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클이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골다공증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발치할 네네, 때 있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지금 다니시는 치과에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치과에서 먼저 문진을 할 때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깜빡하거나 그러실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새로 다니시거나 그럴 분들도 꼭 가시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을 먹거나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약간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발치라거나 임플란트를 했는데 너무 염증이 심해져서 그 부분을 다 긁어낸다거나 특히 심하신 분들은 골수염이 와서 턱뼈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치과에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먹는 약 관련해서 골다공증 약 말고 다른 거 약 주의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까? 혹시? 임플란트 할 때는 출혈 관련된 게 중요해서 아스피린이나 약간 혈액순환제 같은 거 드시는 것도 꼭 가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출혈이 너무 많이 되면은 다음에 하여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요. 어쨌든 그 우리는 의료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잘 보면서 골라야 할 텐데 사실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어떤 선택지가 어떤 장점과 잔점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팁 같은 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게 사실 설명을 하면 되게 긴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다니신 치과에 가셨는데 치료를 받는데 원장님이 내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럼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원장님이 자꾸 안 보이시고 원장님이 네,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보이신다? 그럼 한번 생각해. 예를 들면은 임플란트라는 건 단계가 있는데 분명히 심을 때는 임플란트를 분명히 원장님이 심어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들을 보니 원장님이 잘 안 보이신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가셔가지고
약간 쉽게 말하면 보험 진료나 이렇게 약간 그런 저렴한 진료를 일단 먼저 해보시고 아 여기는 이렇게 저렴한 걸 해도 되게 성심성의껏 잘해주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신뢰감을 갖고 더 약간 고가 치료 뭐 심미치료나 임플란트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비슷한 얘기인데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원장님이 진단과 치료 계획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 근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원장님하고 처음에 진단과 치료 계획을 잘 얘기하시고 치료를 시작한 지가 되게 중요하고 치료의 시작과 끝은 진단과 치료 계획이다. 꼭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데 많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원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패스를 하시면 토스를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다른 스텝들하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요청은 해봐라라는 말씀. 네네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또 그 마지막엔 또 임플란트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또 주실 만한 팁은 또 없을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아. 네, 임플란트는 결국은 저희 제 본인께 아니고 대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처음에 하신 다음에. 원래 정기적으로 계속 오라고 아마 치과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마 그렇게 문자가 오거나 하실 텐데 그냥 뭐 처음에 했으니까 왜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어요. 큰 문제가 있지 않으나 염증이 있어도 특별히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안 가시게 되는데 아 임플란트를 하면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예, 임플란트는 저희 아파도? 예, 본인 치아들은 좀만 염증이 생겨나서도 아픈 통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느낄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엄청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증상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는 치과를 더 자주 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꼭 1년에 한 번씩 꼭 가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시면 좋습니다. 네. 네,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새해 맞아서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치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성민 치과 전문의와 함께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